네, 추운데 오랫동안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혹시 제가 출마 선언과 관련하여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OTN 뉴스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그동안 예, 봉사를 하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좋은 점, 보람했던 점하고 아, 이것은 좀 굉장히 좀 뭐 누군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봉사를 할 때는 뭐 갑천 금강변 자연환경이나 계족산 자연환경 봉사활동에는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의욕과 어떤 참여만 있으면 됐는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때 사실 후원자 그룹이 많이 주변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지역 안에 어려운 이웃을 우리 이웃들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품고 같이 더불어 행복한 같이 함께 행복한 대도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현 구청장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에 취임을 하시면 그 대덕이로움이나 현재 문제로 어린 용돈 수당이나 이거는 뭐 폐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전현직 구청장들이 자기 당과 다르다고 아니면 전 직전에 단체장이라고 해서 하던 것을 뭐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름 지우기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야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만약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평가를 해보고 좋은 제도는 계승하고 만약에 정말 이것은 폐해다 그러면 과감히 또 폐지를 하고 또 개선해서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또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같이 소통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대도 어쨌건 혁신도시가 뉴스 직후에 현직 시장들은 뭐 한 4개 기반 뭐 기간 정도를 계속해서 주지구에 뭐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뭐 같이 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그쪽 연축지구나 뭐 아니면 뭐 신대지구나 뭐 이런 쪽에 어떻게 추진 또는 개발하실 생각이십니까? 참 아쉽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할 때 그 지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당시에 대덕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지정되는 과정까지 많은 공헌을 했다고 대전시장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로 지정만 할 거면 대덕구와 대전에 큰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가기관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지정을 우리가 바랐던 것인데 공공기관 이전은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겼어요. 그것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공공기관을 어떠어떠한 공공기관 특히 대덕특구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그전에는 많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장사를 다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 이전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장과 충청권이 같이 합심해서
관철시키는데 저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귀족사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귀족사안은 황토끼를 개발한 지 연한투 20년이 얼추 다가오는 것 같은데, 현재의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대덕구 관리지역, 동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괴죽산의 이 발전이 되질 않는데, 구청장님이 만약에 되시면 상호간에 협의해서 괴죽산 활성화 측면을 있으시면 한번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덕구의 의장 시절에 대청댐 잔디광장이나 괴죽산 산림욕장과 도시공원을 모두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청댐이나 괴죽산이 이제는 대덕구나 동구지역은 동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절시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과 국민들이 괴죽산 황토길과 대청댐에 관광을 와서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그러한 관리 방침으로 변경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 구청장님의 제일 아쉬운 점은 뭐였고 이것만은 대통하겠다 하시는 거죠? 모든 단체장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늘 선거 때는 소통하겠다, 국민과 구민과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선거 때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 당선되고 나면 제대로 소통하고 주민의 뜻을 따라서 행정과 정치를 했는가, 이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선 끝나면 광화문에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설 걸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것을 보고 뽑아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현재 평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덕구에서도 돈과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고 그렇게 전임 구청장들을 비난하고 당선이 됐지만 실제 3년 만에 대덕구 인구가 만 명이나 감소하는, 임기 중에 만 명이면 대덕구 전체 인구 중에 만 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데 그런 결과를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본래대로 돌아가서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 우리 고장을 같이 함께 잘 사는 마을로 이렇게 함께 운영해 간다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 신뢰를 지키는 것, 이것이 특히 기초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구선 지하화가 대덕구의 이제 양장 옆부분 편한 공약처럼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 경부 고속 KTX가 지나는 고속전철이 대덕구만 빼놓고 오정동에서부터 파남동까지만 원래 원안으로 지하화였는데 그 지하화하는데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 공사비의 절반인 5천억 원 정도를 철로변 생활환경 개선 예산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대덕구는 다 빼놨습니다. 오정동 한남대 6교만 그 사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항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 지하화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하화를 안 되고 신탄진부터 지하화가 되어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에 자세히 안 했는데 왜
777 공약을 제시하면 그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 지역, 연축특구 개발 지역이 양쪽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그 구간은 지하화를 해서 혁신도시의 면적이 지금 한 7만 평밖에 안 되는데 원래 정윤기 국회의원이 구상할 때는 한 30만 평 규모로 이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그 30만 평 규모는 안 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그 통과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과 대덕구의 정치 행정에 많은 힘을 모아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추한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하고요. 또